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 건반으로 녹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프로 X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직 프로 X를 실행할 때 어떤 프로젝트 파일을 열 것인지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메뉴에 로직 프로 X, 프리퍼런스, 제네럴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핸들링 구간에서 스타트업 액션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하시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을 열 수 있고요. 다시 로직 실행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체크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 보시면 LCD 창은 커스텀으로 크게 보는 것이 좋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커스텀 선택해주고요. 이 커스텀 화면을 항상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LCD 기본 화면 설정에서 커스텀으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 건반으로 녹음하는 방법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라이브러리 창에서 피아노, 서스테인 피아노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금 넓게 보도록 조절해주고요. 여기 트랜스포트 컨트롤 버튼 중에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바로 녹음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서 녹음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박이 한마디 전에 나오고 이렇게 녹음이 되죠? 녹음 단축키는 R입니다. 키보드에 R 눌러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템포 120이었는데요. 8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녹음 해보면요. 변경된 템포 80으로 녹음이 되고 있죠. 예비박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 써있고 보라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녹음하게 되면 예비박 없이 바로 녹음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예비박을 줄 것인지 여기에서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박을 한마디로 설정을 하고요. 키보드에 Shift-K 눌러서 예비박을 끄거나 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반으로 E-스케일 한번 녹음해 보겠는데요. 스케일에 대한 내용은 가든뮤직 출판사 음악이론 기초편 강의 혹은 꼭 알아야 하는 실용음악이론 기초편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녹음한 리전의 에디터 창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조금 키워보면요. 방금 녹음한 대로 잘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노트 벨로시티도 보면요. 조금만 여기 내려볼게요. 자, 벨로시티도 내가 입력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옆으로 더 크게 늘려보면 이렇게 정박에서 노트들이 딱 맞지 않고 조금씩 빗겨나가서 입력되어 있죠? 이것을 정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퀀타이즈입니다. 퀀타이즈 해줄 노트를 선택해서 키보드에 Q 단축키 누르면 퀀타이즈 할 수 있고요. 전체 선택해서 한꺼번에 Q 눌러서 퀀타이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반으로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노트들끼리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노트의 끝을 잡고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짧게 입력됐을 때는 또 끝을 잡고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노트의 끝을 잡고 좌우로 움직여서 듀레이션을 직접 맞춰줄 수도 있지만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신 후에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다음 노트 나오기 직전으로 듀레이션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시스템 환경 설정, 마우스 포인트 및 클릭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된 E-스케일 스코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표로 표시되지 않고 임시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E-마이너 끌어다가 악보상에 갖다 놓으면 조표로 표시가 됩니다. 미디 건반으로 녹음을 할 때는 메트로놈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하는데요. 여기 예비방 옆에 보시면 메트로놈 표시가 있죠? 클릭해주면 메트로놈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단축키는 K이고요. 다시 클릭해서 메트로놈을 끌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놈의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클릭 와일 레코딩 체크해서 녹음될 때만 메트로놈 소리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트로놈 오른쪽 클릭했는데 두 번째 항목 체크할 수 없으면요. 메트로놈 세팅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 모드 체크 해제해 주시면 클리어 와일 레코딩이 체크가 되죠. 다시 보시면 클리어 와일 레코딩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디 건반으로 녹음해 볼 텐데요. 저희 가득 뮤직 출판사 네이버 카페 자료실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로직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다운받으셔서 파일을 열고 지금 보이는 스트링 트랙에 아래 선율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에 보이는 멜로디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스케일에 대한 내용은 저희 꼭 알아야 하는 실용음악이론 기초편 교재 혹은 가든뮤직 출판사 채널의 기초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멜로디를 어떻게 녹음해야 되는지 시범 녹음해 보겠습니다. 녹음된 노트들을 커맨드의 전체 선택해서 퀀타이즈 해주겠습니다. 구간 반복 설정하고 메트로놈 해제한 상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선율만 먼저 녹음합니다. 녹음된 단선율의 멜로디를 전체 선택해서 키보드 Alt키 누른 상태로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Velocity 값을 살짝 조정해주고요. 다시 한 번 더 Alt키 누른 상태로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율은 이렇게 단선율일 때, 그리고 옥타브일 때, 그리고 세 옥타브일 때 느낌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기호 확인하시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디 건반으로 녹음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의 로직 프로젝트 파일에서 방금 녹음했었던 스트링 부분을 지우고 E마이너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트링 트랙에 자신만의 선율을 작곡하고 녹음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가든뮤직 출판사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로직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에 아래 보이는 선율을 스트링 트랙에 녹음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녹음을 하다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악보는 저음역에서 동일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다 녹음을 해도 상관없지만 패턴 하나만 녹음하고 붙여넣기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된 노트들만 전체 선택해서 퀀타이즈 해주고요. 듀레이션도 맞춰둡니다. 그리고 커맨드 R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패턴이 녹음된 스트링 트랙에 다시 고음역의 순차 하향 진행하는 멜로디를 녹음합니다. It's the queen, yeah. 양손 녹음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선율만 먼저 녹음을 하고 노트들 전체 선택해서 Alt키를 누른 상태로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Velocity 값을 조절해서 작업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트링 트랙에는 두 개의 리전이 있죠. 여러 개의 리전은 하나의 리전으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툴 메뉴에서 보시면 글루툴이 있죠. 글루툴은 툴 메뉴 단축키 T 누른 후에 툴 메뉴가 나오면 키보드에 G 눌러서 글루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글루툴을 선택하고 합치고자 하는 리전들을 선택해서 그 위에서 클릭해주면 하나의 리전으로 합쳐집니다. 자, 다시 포인터 툴로 바꿔주고요. 리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죠? 리전의 길이를 마디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악보의 끝에 보시면 한 번 더 연주해야 하는 도돌이표가 있죠? 그래서 리전을 선택해서 커맨드 R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리전이 한 개 더 생겨나게 됐죠?
이 도돌이표에 대한 내용은 저희 꼭 알아야 하는 실용음악 이론 기초편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녹음한 악보를 보시면 길게 고음역에서 유지되는 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반복하는 부분에서는 트릴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로 연주하기 위해서 길게 유지되는 두 번째 리전의 음은 지워주고요. 여기 두 번째 트랙에 스트링 트릴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 패치로 맞춰놓았습니다. 악기마다 트릴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트릴 연주하기 위해서는 트랙을 따로 써야 합니다. 아까는 여기 저음역의 부분과 그리고 고음역의 부분을 따로따로 녹음한 후에 리전을 합쳐줘서 하나로 만들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저음역과 고음역을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해서 트랙을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오케스트라 카테고리 중에서 스트링 카테고리 선택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첼로 선택해주고요. 라이브러리 창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음한 스트링 트랙에서 저음역 부분을 지워주고 새로 만든 첼로 트랙에서 새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만든 스트링 트랙의 리전을 선택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첼로 트랙에 복사해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트랙에 있는 저음역 부분은 모두 선택해서 Delete키로 지워주고요. 그리고 첼로 트랙에 있는 고음역 부분의 부분도 전체 선택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각 트랙별로 확인해보면 스트링 트랙의 고음역, 첼로 트랙의 저음역, 그리고 스트링 트릴 부분의 트릴이 잘 녹음되어 있죠? 숙제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저음역과 고음역을 분리해서 녹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숙제입니다. 다음 숙제는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동일 패턴을 이용해서 스트링 트랙에 자신만의 선율을 작곡하고 녹음해보는 것입니다.